안녕하십니까, 자초리 벙땡입니다. 오늘은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불닭볶음탕면을 이용하여 배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불닭볶음탕면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타트. 먼저 예전에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다시 재출시된 불닭볶음탕면을 준비해줍니다. 이거 광고 내 아입니다. 그러고 안에 들어있는 액상스프와 분만스푼을 빼준 뒤에 라면을 가루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다 뽀사줍니다. 인제팬에 물을 500ml 종이컵으로 대략 2컵 플러스 3분의 2컵을 부어주고 부셔놓은 라면과 액상스프, 분만스프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밥 한 공기까지 넣어준 뒤에 면이 다 익을 때까지 5분간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저처럼 즉석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라면 점점 면도 익고 밥이 풀어지면서 전분기가 나오게 되어 걸쭉한 느낌의 죽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한번 맛을 보고 싱겁다면 소금이나 간장으로 입맛에 맞게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불닭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이런 옥수수 통조림을 준비해가 먹을 만큼 흩뿌려주고 모짜르트 치즈도 올려주고 싱거워진 부분에 짭짤한 맛을 더해줄 김가루도 올리고 김계란 하나와 피광 통깨까지 한번 뿌려주면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불닭볶음탕면죽이 완성됩니다. 인자 노른자를 터뜨려주고 잘 비비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딱 경기도 안성입니다. 짭짤한 맛을 더해줄 김치나 햄 등 다른 재료를 추가하여 본인만의 불닭볶음탕면죽 한번 만들어 보이소.